크롬이? 어쩐 일이야 여기? 나도 여기 입사하게 됐어. 정말? 잘됐다. 잘해보자고.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 글쎄요. 신뢰성은 기본이고 이번엔 비용과 일정도 너무 타이트하고 쉽지 않네요. 저 팀장님. 아, 나예리 씨. 무슨 좋은 아이디어 있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는 건 어떨까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니. 이번 개발에는 우리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요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건 알지만... 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분석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웹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소스코드 수정, 재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빠른 기술 지원과 유연한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는 보통 최신 기술 정보 및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운영되기 때문에 독점 프로그램에 비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죠. 세 번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주로 표준화된 오픈 포맷 또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간 상호 연동성이 보장됩니다. 네 번째로는 전 세계 우수한 개발자들이 개발과 디버깅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력한 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거야말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확산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파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웹 서비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또한 오픈소스 네트워킹 솔루션은 대부분 상용 프로그램과 호환되기 때문에 상품화에도 잘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 우리 개발 프로젝트에는 딱인 것 같은데. 근데 단점은 뭐지? 네, 첫째로 상용 프로그램에 비해 체계적인 문서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발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얼마만큼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둘째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 프로그램 수준의 로드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활용하고자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향후 개발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인데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소스코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경우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에 대한 사용료 없이 배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특허를 구현하거나 기존 소스코드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특허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보이고 우리 프로젝트에 딱 맞긴 하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걸려. 우리의 핵심 기술이나 차별화 전략이 노출될 수 있지 않나? MPL, BSD, 아파치 등 부분적 독점권이 인정되는 라이선스들을 이용한다면 그런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BSD, 아파치 등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라이선스지만 이것을 이용한 파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업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면 소스코드 공개 부담을 없앨 수 있죠. 그렇다 해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판매 중인 제품을 리콜하거나 아예 새로 개발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획 단계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고려해 개발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획에서부터 구현, 검증,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관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개발에 사용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파악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규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제품 개발에 사용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 구글 코드 서치나 소스포지 사이트를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떤 라이선스에 속하는지 파악하며 해당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 규정을 확인합니다. 두 개 이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간 양립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구현 단계인데요. 제품 구현 시 필요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거나 사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산출물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에는 소스포즈나 프레시 및 구글의 코드 서치를 활용해보세요.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라이선스 확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현 단계에서는 저작권 관련 문구 명시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개발자 혹은 외주 개발 업체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자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향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해당 목록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현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현 과정에서 개발자 실수 또는 다른 이유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을 위해서는 간단한 스트링 검색으로 라이선스를 확인하거나 특정한 소스코드가 포함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검출하는 블랙덕 또는 팔람비아, 오픈소스 라이선스 체커 같은 검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10년 1월부터 국내 OLIS 사이트에서도 라이선스 검색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드디어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별로 분류해 각 라이선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품에 반영합니다. 여기서 개발에 사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여부와 그 범위가 결정됩니다. 공개 방법으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품 판매 시 제품과 함께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품과 함께 저작권 정보만을 제공하며 여기에 소스코드에 대한 정보와 실제 소스코드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오픈소스로 개발은 하지만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도록 라이선스를 규정하고 싶다면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개발해 적용하면 됩니다. OSI에서 규정하는 10가지 조건에 맞춰 승인을 받으면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 결정했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해보자고! 나혜린 씨, 하루미 씨가 맡아줘! 네! 네. 당신은 수고했어요. 두 사람 다 아주 멋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마스터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보세요.